TuneToDuck.com. 뮤직뱅크 팀과 인스타 팀이 너무 뭔가 가족 같아져서 많이 친해지고 추억도 많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르세라핌으로서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할 때 꽃바구니나 화환 같은 걸 항상 보내주셨거든요. 빼먹지 않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인스타 팀이랑은 한 번도 회식 못했어요. 그게 지금 제일 슬펐고 힘들 것 같아요. 저희 했는데 빼고 하셨더라고요. 안 먹어줘가지고 그거는 재밌어요. 아, 진짜요? 아니다. 그래도 그거 서운하고요. 마지막이니까 제작진이 은채에게 서운했던 점 그리고 은채가 제작진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었다면 다 얘기해주세요. 서운했던 점이요? 아 맞다. 저희 컴백한 날 저희 팬이님들 몇 명은 저희 새벽 사는이잖아요. 이제 저 응원할 겸 무대 볼 겸 이제 볼 겸 와주셨단 말이에요. 산옥 때 이제 메인 PD님과 메인 작가님께서 글쎄 안 오신 거예요. How dare you? 새벽 6시에 누가 편집을 안 해요. 누가 편집하네요. 새벽 6시 그 정도? 뭐 서운하세요 저한테? 시간 있어요? 네. 맞습니다. 대기실 들어가는 컨텐츠인데 못 들어가겠다고 한 적이 꽤 있어요. 그치?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아 이거 훨씬 많이 해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은채에게 스타일이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해. 근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주는 게 너무 신기해. 너무 감사하고. 저는 은채의 스타일이란 일단이 은채의 스타일이라는 타이틀을 팬분들이 지어주셨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애정이 갔는데 이런 걸 녹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. 이름도 소중하고 이런 시간들과 경험들도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들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 같아요. 가와이. 50년 차에? 플래시백. 참 저처럼 50년 맞아요. 저 50년 때 스타일이 다시 시작할게요. 50년 차에 저 찾아와 주실 거죠? 어? 그쵸? 50년 차에 또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.